오늘은 희선이가 와서 좋다. 손녀. 아니 어머님이 오늘 아빠 오면은 뭐 또 다이어트를 하자느니 못 먹게 할까봐 아예 은영 아빠가 오늘 좀 늦게 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오늘은 편하게 어머니 여기 뷔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희주하고 왔던 데 같아. 아 희주하고 그때 같이 다 같이 왔었던 데잖아요. 와 나들은 많이 먹더라고. 장모님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더래. 네, 네. 그 얘기를 잡들이 또 하더라고. 두 번을 하더라고. 기왕 뭐 은영 아빠도 없는데 싹 많이 드시고 안 먹은 척하고 나 요새 다이어트 하느라고 바쁘다고. 안 먹었다. 내 저녁도 굶었다 그러지 뭐. 그러시면 되고. 여기 해산물이 어디에 많은가? 해산물 저쪽. 이게 뭐예요? 대구치. 아, 맛있어요?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그것 좀 많이 넣으세요. 예, 이거 많이 넣을게. 단단하게 두텁게 싸셨네요. 진짜 맛있어. 샐러드만 저만큼 푸신 거예요? 이런 거는 배송에 들어가면 금세 녹아. 샐러드 같은 거요. 표정 봐요. 눈이 가늘게. 약간 조절은 좀 하지만 어머니께서 돈을 하시잖아요 맨날. 조절은 좀 하지만 감사방에 하려는 대로 했다가는 쓰러져요. 수영장도 못 가. 나이 드신 분들 입맛 없어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입맛 없어갖고 얼마나 태박을 많이 놓으시는데. 이게 뭐 시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고 할머니라고 할 것도 없이 곤란섭이는 맛이 있어. 왜 뭐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그래서 은영이가 어릴 적에 내가 뭘 먹었어. 뭘 먹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맛있니? 은영이가요? 맛있니? 잘 먹으니까 이제 맛이 신나셨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게장 맛있었는데 게장 좀 갖고 올게요. 있나? 게장 있으면 밥이 있어야 되잖아. 밥 조금 깔끔한 드시면 되죠 뭐. 밥 먹으면 고기 이렇게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돼. 고기를 드셔도 밥도 안 된다니까. 밥은 누구야? 게장만 드시고 밥을. 먹어야. 아. 진짜 아시나. 야, 진짜 좋아하신다. 유산슬 초밥. 튀김 뭐 가리지 않고 면. 어이구. 953kcal. 아, 원래 잘. 측정 불가. 근데 강서방이 경제에 그 반듯하고 겁없고 그래도 겁은 많어. 거지도에 섬에 그 저기 외국같이 해놓은 데 있잖아 섬에 하나. 그 저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저기 은영이를 꼭 안고 애를 놓치지 않는 거야. 둘만 살겠다고? 둘만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야 위험해서. 감방 같은 데 나갔다가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요. 은영이를 이렇게 안고. 그래서 이 저 겁쟁이라는 소로 되게 겁쟁이다. 때문 느끼해요. 네. 때문 느끼해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한 오실 것 같아요. 오셨어요. 아, 예. 아 메인 요리. 아 메인 요리. 어, 다행이다. 메인 요리. 메인 요리였어. 어머 그 중요한 얘기 하던 차에 지금. 아 그래요. 메인 요리. 간장게장. 아 밥도둑이죠. 아유, 맛있겠네. 그, 흉보지 말아요. 뚱뚱한 할머니가 음식만 보면 맛있다고, 맛있게 생겼다고 그러지. 아니, 근데 맛있게 생겼잖아요. 자, 저희까지 정말 행복하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 게장 맛있다. 밥을 약간 꼬들꼬들하게 해가지고, 아예, 그래서 게장 백반으로 해갖고 안심 대신으로 이렇게 냈네요. 저기. 어,
쪽도 가니까 내가 불안해. 또 왜 이런 게 아니라 음식 나왔잖아. 불안해. 놓으세요 일단. 놓아요.